2월 19일 새벽 여느 날처럼 마을 어귀는 초소인 회침목에는 석가람 노인 9명이 고추를 사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쪽에서 달려오던 자동차의 불빛이 초소를 막 지나다 싶더니 넓은 숭이 쪽에서 심상치 않은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들은 핫도그불을 걷어차며 노인들을 총대로 후려치곤 발길질 해댔습니다. 날이 밝자 아홉 노인들은 들것을 만들어 군인 시체 두 구를 함덕에 주둔하는 군부대로 응구해 갔습니다. 9시경 군인들은 시체를 연단 앞에 나란히 눕혀놓고 조총을 눌리며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권총을 찬 대장이 연단에 올라서서 새벽의 피습 상황을 연설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부대로 돌아오던 아군 차량이 이웃마을 북촌에서 폭도들에게 기습을 당하여 아군들이 전사하였다. 애석하고 분하다. 이제 폭도마을 토벌날 것이다. 싹 쓸어버려라. 라고 벼락같은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곧뛰어 무릎을 꿇었던 노인들은 함덕 초등학교 선역에 구릉진 골매 밑으로 끌고 가서 문매를 치고 난 후에 사살하려는 순간 손을 번쩍 들며 외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군인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서. 저는 경찰 가족입니다. 그러자 경찰 가족임을 밝힌 노인을 제하고 여덟 노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살해된 여덟 노인 중에는 저를 낳아주신 이만준, 저희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1949년 1월 17일 북촌 대학살이 자행하던 날 아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에 군인 다섯 명이 들여다쳐 총대를 들이대며 학교 운동장 가도록 윽박질렀습니다. 우리 식구는 하던 식사를 중단하고 운동장으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학교 옆 밭에는 50여 명씩 줄을 맞추어 누워 있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살이 계속 이루어졌고 오후 4시경쯤 뒤늦게 나타난 상급 지휘관이 사살 중지 명령으로 사살 행위가 중단되었고 이어 함구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너희들을 다 죽였어야 하는데 일단 살려둔다. 차후에 폭도들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지는 실을 말릴 것이다. 내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덕 군부대로 나오라는 소개령을 내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앞다투어 식구들이 시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당판 너분숭이 등지에 쓰러져 죽어있는 모습이 마치 뽑아놓은 무처럼 줄비하게 널려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를 자매 시체를 찾는 울부짖음은 동지섣달이 차고 밤기운도 잠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외양간에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다섯 마리 소도 죽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살림집을 찾아와서 눈앞에 정해드는 참담한 모습 앞에서 아연질색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때도 내뱉지 못하던 그 울음을 그날따라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3-4개월 동안 쌀 한 줌을 위해 동량질했던 피난살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막막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는 잿더미를 걷어내고 초막을 지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비가 오면 이곳저곳에서 줄줄 빗물이 새고 눈이 내리면 방 안쪽까지 눈발이 스며들었으나 그나마 그 초막이 우리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이러기를 10여 년 세월은 아픔도 서러움도 차츰 있게 하였습니다. 사태를 겪고 난 우리들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느님뿐이었습니다. 제가 11살 무렵에 신앙이 보금자리와 더불어 나의 신앙도 조금씩 싹을 틔어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영세를 받으려면 교리 공부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영세를 받는 날은 찌뿌차를 타고 아일랜드인 구신부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슬 시험을 보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12단 찰고를 받은 후 다음 해에 50개 유리문답에 합격하여 영세를 받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아픔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가르침은 그 모든 악몽에서 저를 깨어나게 하였습니다. 제주 4.3은 이제 반세기 어둠을 씻고 화해와 상생으로 상생의 빛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오랜 세월의 아픔을 하느님이 손길로 보듬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올해는 제주 4.3 70주년을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하여 폭넓은 관용과 성숙한 자세로 서로의 잘잘못을 내려놓고 역지사지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회가 용서할 때 진정한 힘이 평화의 길, 사랑의 문을 열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랑을 받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사삼의 영혼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하느님, 저희는